반갑습니다. 오늘도 트롯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는데요. 저의 교본 중급자 교본 68페이지에 있는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 한번 분석할게요. 앞에 8 나와 있네요. 8도 화음으로 연주를 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에 미. 자, 앞에 쉼표의 베이스는 앞에를 기준을 한다 했습니다. 쉼표의 기준을 베이스를 할 경우에는 앞에 음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전주, 즉 처음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서 쉼표가 먼저 있고 뒤에 이렇게 음률이 나오는 부분은 베이스를 칠 경우에 바로 뒤에 있는 음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를 한다는 제가 말씀을 예전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꼼꼼히 하나하나 보셨다면 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마디 분산 8, 5, 3 예, 제가 하나 또 그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베이스를 그대로 불러도 되지만 이런 트롯 장르는 전주 또는 후주 부분을 잘 연주를 하면 정말 멋있는 곡들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와 후주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주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개명창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한번 하모니카를 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고 미미미미 미파미도 미시고 랄랄라파 라도시라시 라파미 도시라파미 라시도미 미파미파라 도시도시라파미파라 미파랄라 파미도시랄라 시고. 처음에는 개명창을 아주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그렇다면 제가 주법을 빼고 오로지 한음만 티싱글을 이용해서 한음만 전주 부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주 느리게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원. 이제는 주법을 통해서 한번 풀어드릴 건데요. 앞에 보시면 첫 소절, 그러니까 첫 마디가 되겠죠. 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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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박자 그대로 들어가도 되지만, 박자를 조금 더 이 한 마디만 당겨서 불러도 예쁩니다. 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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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원박자 이렇죠. 박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지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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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미미미미 파미도미 한 마디만 이렇게 불면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악보와 박자 그대로 지켜서 부른 거 한 마디. 자, 앞에를 조금 빨리 당긴 거. 리듬이 훨씬 살아나죠. 그렇다면 첫 번째 마디만 당겨서 뒤로 연결하겠습니다.
악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는 제가 곱표를 쳐놨습니다. X를. 자, 이게 스타카토 형태입니다. 스타카토 형태.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지 마시고, 그래서 호흡으로 탁 끊어치세요. 5마디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시겠죠? 이걸 길게 가져가면 뒷부분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거보다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연습하실 때는 아주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아주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고 정박자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